호진 씨가 어머니와 어딜 다녀오는 길인가 본데요. 어? 왜요? 못 볼 거라도 본 건가요? 사람 시체. 시체라고요? 저 비닐봉지에 삐죽 나와 있는 게 정말 토막난 사람의 시체란 겁니까? 시체 아니야. 족발 보고 놀랬냐? 겁쟁이 같으니라고. 아, 돼지 족발을 보고 놀라 차지러진 겁니까? 진짜 시체라도 보면 정신을 잃겠네요. 호진 씨 남자답게 생겨서 아주 새 가슴이군요. 2주일 뒤. 난 할 수 있어. 호진 씨가 결연한 표정으로 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한밤중에 여긴 무슨 볼일일까요? 옥상에 올라 깊은 생각이 잠긴 듯한 호진 씨. 근데 망치는 왜요? 난 겁쟁이가 아니야. 겁쟁이가 아니란 말과 함께 흉기를 휘두른 호진 씨. 겁쟁이에서 탈출하고 싶은 남자의 기막힌 도전. 그 끝은 어디일까요? 이야기는 2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이,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있어, 이리 좀. 이런 건 남자가 드는 거야. 역시 오빠, 남자 중에 남자. 진정한 상남자야. 누나야, 응.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오빠가 다 해줄게. 나 오늘 산낙지. 나 산낙지 엄청 먹고 싶어. 산낙지? 뭐 신선한 게 땡기는 건? 응. 근데 경아야, 우리 오늘 만난 지 100일 되는 날인데 응. 어디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칼질 좀 하는... 아니야, 오늘은 무조건 산낙지다. 가자. 싫다는 말도 못하고 냉가슴만 날른 호진 씨. 결국 산낙지를 먹으러 갔는데요. 상남자인 척하기 참 힘드네요. 와, 맛있겠다. 먹어야 돼. 맛있겠다가 아니라 무섭겠다는 표정인데요. 산낙지와의 한판 승부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경아야, 그럼 내가 주문하고 올게. 오빠 싱싱한 거 보다가. 경아 씨, 호진 씨의 본색 아직 모르죠? 사장님, 아 네. 산낙지 한 마리 갖다 주시는데요. 식혀서 갖다 주세요. 뭐? 산낙지 숨통을 완전히 끊어서 갖다 달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손님 처음이란 표정이네. 아 그럴 거면 산낙지는 왜 굳이 먹으러 온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수밖에요. 아무튼 동상이몽이 따로 없습니다. 낙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맛있겠다. 오빠. 아니, 저 사장님, 이거 지금 살아있잖아요. 아, 그거 죽은 거예요. 아, 얘는 죽어도 움직여요. 오빠, 산낙지 못 먹는구나. 진정 얘기하지. 딴 데 가자. 아, 짜증 나. 좋아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하는 생각.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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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아니, 바퀴벌레 아닙니까? 바퀴벌레한테 물려 죽기라도 할까 봐 이렇게 벌벌 떠는 것입니까? 아우, 진짜. 아우, 짜증 나, 진짜. 에이, 여자친구에게 겁쟁이란 사실을 들키고야 말았네. 엄마야! 다음 날. 오빠, 우리 헤어져. 나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남자가 좋아. 결국 실연을 당한 호진 씨. 슬픔보다 자괴감이 앞서나 봅니다. 바보야. 모조리야, 이 바보야. 호진아, 머리는 왜 때려? 그러다 뇌세포 죽어. 조심해. 포크에 입천장 찔리니까. 조심해 먹어. 혀까지 씹어먹지 말고. 엄마가 널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꼴 아니야. 소리는 지르고 그래. 성대 나가서 말도 못하고 싶어? 아유, 그만 좀 해 제발. 예, 호진아, 호진아. 조심해서 걸어. 발목 다치면 어떡해. 호진아.
허진 씨가 지독한 겁쟁이가 되기까지 어머니 정숙 씨도 한몫한 게 아닌가 싶군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차도 앞에 선 호진 씨의 표정이 비장합니다. 보행금지 빨간불이 켜진 상태. 그런데 호진 씨가 차도를 가로지르네요. 그 많던 겁은 다 어디로 가고 이게 무슨 무모한 짓입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새 신호가 바뀌었군요. 다음 날 이번엔 과도입니까? 저런, 손목이라도 긁기 세네요. 호진 씨 대체 왜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어? 호진아? 과일 먹으려고? 엄마가 깎아줄게. 손 다칠라. 다행히 죽인다. 정숙 씨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튿날엔 또 어딜 갔나 했더니 호진 씨의 집 옥상이군요. 움직여, 움직여. 왜 움직이지를 못하니? 같은 다리야. 한 발짝만 더 가면 황천길 근처인데 왜 또 이러십니까? 그날 밤 호진 씨가 뭘 적고 있습니다. 나는 겁쟁이 바보다. 세상을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용감하게라도 죽고 싶다. 죽을 것이다. 호진 씨는 자신이 지독한 겁쟁이임을 비관해서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며칠째 호진 씨가 보였던 위험한 행동들은 모두 자살 시도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결심을 여전히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호진 씨. 아우 써 이거 뭐야 이거. 무모하기 짝이 없어 보이지만은 정작 본인에겐 큰 고민거리인 모양입니다. 이호진, 이 겁쟁이 바보 자식아. 용기 있게 죽지도 못하고 용기 있게 살지도 못하고 너 지금 뭐 하는 놈이야? 문자 왔쇼. 문자 왔쇼. 어? 경만이 형이네? 아, 요새 왜 이리 소식이 뜸해? 형, 내일 시간 돼요? 고민 상담 좀. 오케이. 곧 죽을 거라면서 누구하고 약속을 잡은 걸까요? 다음 날 밤 호진 씨가 만난 사람은 선배인 경만 씨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형, 죽을 때 진짜 많이 고통스러울까? 아파 죽겠다는 소리가 있잖아. 그만큼 정말 아프다는 거지. 그럼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 뜬금없이 왜 자꾸 죽겠다는 소리야? 나 자살할 거거든. 근데 죽으려고 해도 이게 아플까 봐 너무 겁이 나. 자살하겠다는 말이 진심이야? 진심. 그럼 내 말 잘 들어. 경만 씨가 겁이나 자살을 못하겠다는 호진 씨에게 해법을 하나 내놓았는데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호 씨는 자살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뒤에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X 씨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게 됐는데요. 그 말을 들은 X 씨는 X 씨에게 나름의 해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X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며칠 뒤 늦은 밤 호진 씨가 망치를 챙기는데요. 혹시 그걸로 또 자살 시도를 하려는 겁니까? 어? 호진아! 아, 아니 이 밤에 어디 가? 아, 그러다 강도라도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엄마 눈엔 내가 찌질이로밖에 안 보이지? 두고 봐.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여줄 테니까.
혜구진아! 쟤가 왜 저래? 잠시 후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건. 자정이 다 된 시간에 호진 씨가 옥상에 올라와 망치를 꺼내는데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거듭 다짐하는 호진 씨. 지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걸까요? 그런데 호진 씨가 다친 데도 없이 살아서 멀쩡히 걸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전 비명을 지른 사람은 누구고 망치에 묻은 이 피는 무엇입니까? 그래, 난 겁쟁이가 아니야. 겁쟁이인 자신이 싫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던 호진 씨. 대체 호진 씨는 자신이 아닌 누구를 흉기로 가격했던 걸까요? 잠시 후. 나 해냈어. 이제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축하한다. 근데 그건 언제 시도할 거야? 마음 약해지기 전에 빨리 해치우는 게 좋을 텐데. 내일 할 거야. 그래,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응? 아자아자 화이팅! 어? 꼭 성공해라. 고마워, 형. 경만 씨한테 고마워하는 호진 씨. 해치워야 할 일이란 게 뭘까요? 며칠 뒤. 호진아, 아직 멀었어? 엄마가 급해서 그러는데 좀 빨리 나오면 안 될까? 호진아.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정숙 씨는 아들이 화장실에서 잘못 대기라도 했을까 봐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호진아! 호진아! 아우, 얘가 미친다! 아우, 녀석! 아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녀석아, 어? 죽게 나더라고요, 제발. 뭐가 어째? 너 그게... 엄마 앞에 살 소리야! 이놈아, 그게 엄마 앞에 살 소리야! 엄마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나 거의 다 됐는데 지금 쟤는 진짜! 뭐가 돼? 어? 뭐가 돼? 아유! 계십니까? 아유, 못 살아. 결국 호진 씨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려고 했군요. 아유. 어머니 정숙 씨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하필 이 시점에 누가 온 걸까요? 살인 미수요? 우리 애는 모기도 못 잡는 애예요. 저 지금 정신 없으니까 어서 가봐요. 응? 엄마. 호진 씨가 살인 미수라고요? 그런데 내가 한 거 맞아. 뭐? 호진아, 엄마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 사람 괜찮죠? 많이는 안 다쳤죠. 호진아, 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 서로 가시죠. 아, 왜 이래서? 아니 왜 수갑을 채우고 그래요? 아, 경찰이야, 잠깐만. 아니 이봐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 아니 잠깐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호진아. 잠시 후, 이호진이 며칠 전 흉기를 휘두른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호진 씨, 장솔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누구예요? 피해자 장소열 씨 모르는 사람이에요? 묻지마 살인이야? 네, 모르는 사람한테 한 거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단계를 꼭 뛰어넘었어야만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왜 폭행을 했고 뛰어넘어야 했던 단계는 또 뭡니까? 형 여기 왜 왔어? 형사님, 이 형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저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신이야? 수일 선배 죽이라고 당신이 시켰어?
이호진의 손에 죽을 뻔한 피해자가 바로 영만 씨 아내의 지인이었다고요? 아는 사람이었어? 아이, 우연이야. 우연의 일치라고. 세상이 원래 그렇게 좁은 거야. 끝까지 잡았달 거예요, 이호진 씨? 당신이 때린 사람 김경만 씨하고 원한 관계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해자인 이호진조차 모르고 있었던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열흘 전 집으로 들어가려던 김경만. 그런데 아이고, 아주 영화를 찍나 영화를 찍어. 승용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던 남녀를 확인하고 김경만은 크게 놀랍니다. 상대 여자가 바로 김경만의 아내였던 겁니다. 내일 회사에서 봐. 영미 씨가 직장 선배인 수일 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김경만은 일단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아는 척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호진의 고민을 들은 김경만. 너 내 말 잘 들어. 넌 절대 자살 못해. 왜냐면 한 번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는 겁쟁이니까, 어? 아, 형까지 왜 그래, 진짜? 그러면, 이참에 한 번, 사람 제대로 한번 패볼래? 어? 어? 그래, 용기도 말이야.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 네가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 예? 자살도 할 수 있는 거야. 이호진이 겁쟁이여서 탈출하기 위해 자살까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교묘하게 악용하려 한 김경만. 그는 이호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역시 너한테 무리겠지? 하긴 네가 그걸 할 수 있는 놈이었으면 지금처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겠냐? 응? 가는 거 길게, 어? 건강하게 살아. 아니야, 나 할게. 할 수 있어. 김경만의 예상대로 이호진은 오기가 발동합니다. 김경만이 시키는 대로 폭행을 저지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이날을 D-Day로 정해놓은 김경만은 아내가 잠든 사이에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꺼냅니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수일 선배, 오늘도 야근? 밤샐 듯. 12시에 옥상으로 와. 내가 야식 사갈게. 아싸. 영미 씨인 척하고 수일 씨를 사건 현장으로 유인한 김경만. 오늘 밤 12시까지 갈 수 있지? 김경만은 약속한 장소로 시간 맞춰 이호진을 보냈습니다. 어차피 자살할 거 나 좀 도와주고 가면 좋지. 넌 남을 한 번도 때려본 적 없는 겁쟁이 아니냐. 남을 때릴 용기가 없는 너는 절대로 자살을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오기가 생겨 X가 시키는 대로 X씨를 폭행합니다. 사실 X는 X씨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하던 터에 X를 도발해서 자기 대신 X씨를 폭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내연녀를 기다리고 있던 장수일 씨는 자신이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호진의 손에 어이없는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열등감과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악인에게 손쉽게 이용당했던 이호진. 그는 결국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마누라랑 바람핀 놈한테 복수하라고 시킨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죽일 생각은 아니었고. 아니, 네가 제때 자살만 했으면 깔끔하게 끝났을 거 아니야. 뭐지 이놈? 그건 말이라고 해, 이놈!
이효진을 불행에 빠뜨린 것은 겁쟁이라는 오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것에서 벗어나려 했던 그의 마비된 판단력이었습니다.